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단어 엄기 전문 강사 김동경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영어의 특징이 하나 뭐 경제와 관련된 단어가 나오거든요. 경제. 왜냐하면 이제 복합 지문의 형태가 많기 때문에 그럼 경제 파트 중에서 꼭 운송하다, 옮기다 이런 언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옮기다, 운송하다, 옮기다 쉬운 말, 운송하다 어려운 말로 예비고일 학생들 갑니다. 그럼 어떤 단어가 있냐? 그랬더니 잘 보세요. Transmit. Transfer, Transport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옮기다라는 게 이렇게 가는 게 옮기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옮기는 거. A에서 B로 가는 게 옮기는 거죠, A에서 B로. 그럼 어떤 단어가 있죠? Trans라는 영어 단어 보이세요? Trans. 요게 이런 뉘앙스예요. 넘어가는 거. Trans. 그 우리 PD님도 트랜스젠더 아시죠? 그쵸? 우리 대표적인 분이 하리수 씨, 그쵸? 그 성을 옮겼다라 해서 트랜스젠더란 말 써요. 이 젠더가 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D를 빼면 진 유전자라는 단어도 보이죠. 그러니까 성이 바뀌었다 이거, 유전자가 바뀌었다 이거, 트랜스젠더 뜻이 뭐야? 트랜스젠더 이렇게. 그 트랜스란 영어는, 그러면 트랜스란 단어를 자세히 보시면 어떤 단어가 있냐? 트랜스란 단어 앞에 뭐 이렇게 갔지?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그쵸? 달리다라는 단어가 있죠? run, land 이란 단어가 있어요. 옮겨가는 거야. 그다 트랜스 A에서 B로 옮기는 걸 트랜스가 들어갔고, 이제 미시란 영어 단어가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요 단어가 뭐냐면요. 얘가 고예요. 그럼 고가 이제 왕래 발차 움직이는 거잖아요. 고랑 비슷하죠. 그쵸? 이게 고란다. 밑. 선생님, 우리 출구라는 영어 단어 아세요? 출구? 출구를 뭐냐면 exit. 밖으로 갔다 이거야. 요게 고라고 그랬죠, 지금. 선생님, 하나 빠졌어요. 그쵸? M이 빠졌어요. 근데 요 in만 들어가면 돼. in만. 됐습니까? 그래서 밖으로 갔다. 얘가 뭐라고 한다? 시작. 출구. 출구. 옮겨가는 거. 옮겨가는 거. 또는 뭐가 돼? 요게 보내다라는 영어 단어 send. 그러니까 움직임과 관련된 거야. 움직임. 그래서 얘가 옮기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공부해 보면요. meet, did, pit. 이게 다 같은 단어예요. 다 어떤 단어가 있죠? 여기 들어가 있죠. 얘가 뭐라고? 고나 샌드를 얘기한다는 거. 얘는 가다, 자동사, 샌드, 보내다, 사동사. 이게 움직임과 관련된 단어라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아, transmit. 얘가 영어로 뭐가 돼? 시작. 옮기다. transmit, 옮기다. 그 다음 봐. transfer. 얘도 옮기다인데, 얘도 옮기다죠? 근데 얘는 뭐냐면 멀리 옮기는 거야. 멀리라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쵸? 얘 여기죠. 그래서 E하고 A가 바뀐 거야. 우리 사운드 변형 법칙 꼭 외워야 돼. 사운드 변형 법칙 꼭 외워야 돼. 그러니까 뭐야? 시작. 아, 예, 이, 오, 우, 와이. 이 모음 법칙. 아, 예, 이, 오, 우, 와이. 아, 예, 이, 오, 우. 와, 이 모음 법칙 계속 듣고 있지? 좋았던 갑니다. 그래서 IAUY 이게 바뀔 수 있다는 말이야.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 멀리 옮기는 거, transfer 이거 옮기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transfer 이거 옮기다. 어렵지 않죠? 좋았어.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transport 그럼 port도 옮기다죠. 얘도 옮기다야. 됐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은 이런 옮기는 곳을 뭐라고 하죠? 옮기는 곳. 옮기는 곳. 여기다 할까? 포트. 항구라고 하죠, 항구. 항구. 공항을 영어로 뭐예요? 공항. 에어포트. 얘가 공, 공기니까 공, 얘가 항. 에어포트 항공항.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이게 옮기는 어떤 port, 얘 옮기다죠. 됐습니까? transport, 얘도 옮기다야. 옮기다. 옮기는 항구. 그래서 또 이제 들어갑니다. 안으로 옮겼어. import 하면 수입하다. 안으로 옮겼으니까 수입하다. 안으로 옮겼어. 그럼 수출하다는 뭐야? 밖으로 옮겼어. 수출하다. 수입과 수출이 있는 곳 뭐가 되시죠? 항구. 인천항, 부산항. 됐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자, 이해는 이렇게 했어. 자, 어떻게 했다고? 이해는 이렇게 했다고. 됐습니까? 하지만 조금 옮기다, 운송하다를 조금 리드미컬하게 갑니다. 저쪽으로 갈까요? 피디님? 자, 갑니다. transmit. transform. transport. 얘가 옮기다. 운송하다. 자,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옮기다. 트랜스. 하리수 같은 건 트랜스젠더. 그 다음에 갑니다. 시작. 트랜스 미퍼폴트, 트랜스 미퍼폴트, 이런 식으로. 리드미컬하게. 자, 트랜스 미퍼폴트 해봐. 시작. 트랜스 미드 포 폴트. 트랜스 미드 포 폴트. 듣나요?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트랜스 미퍼폴트, 트랜스 미퍼폴트, 트랜스 미퍼폴트, 트랜스 미퍼폴트. 한번 천천히 시. 할 수 있어. 나도 안 돼. 너희가 왜 못하겠니? 너희가 나보다 더 빠르잖아. 자, 들어갑니다. 시작. 좋았덩. 들어갑니다. 시작. 트랜스 미퍼폴트, 트랜스 미퍼폴트, 트랜스 미퍼폴트, 트랜스 미퍼폴트, 트랜스 미퍼폴트. 하나, 둘, 셋, 넷. 트랜스 미퍼폴트, 트랜스 미퍼폴트, 트랜스 미퍼폴트, 트랜스 미퍼폴트. 트랜스 미퍼폴트, 트랜스 미퍼폴트. 자, 그럼 한번 상호작용 해. 내가 트랜스 할 테니까 미퍼폴트 해봐. 시작. 트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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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스 미퍼. 자, 저번에 거꾸로 갑니다. 내가 트랜스 미트 할 때 트랜스 퍼마 하세요. 시작. 트랜스 미퍼폴트. 트랜스. 트랜스 폴트. 시작. 트랜스 미퍼폴트. 트랜스 미퍼폴트. 이렇게. 그럼 선생님. 다 하고 싶어도 하나만 해. 이유가 뭐야? 그럼 이제 들으면서 자기가 해야 될 거에 대한 리듬을 생각하면서 그때 딱 말하게 되거든. 그러면 이제 뭐냐면 그 주의력이 단기 기억 장치에서 장기 기억 넘어가게 되는 거야. 자, 들어갑니다. 이번엔 이것만 해. 폴트만. 시작. 트랜스 미퍼. 트랜스 미퍼. 트랜스. 트랜스 미퍼. 자, 거꾸로 이번엔 미만 해. 시작. 트랜스 퍼폴트. 트랜스 퍼폴트. 트랜스 퍼폴트. 트랜스 퍼폴트. 자, 두 번째 거 들어갑니다. 퍼만 해. 시작. 트랜스 미폴트. 트랜스 폴트. 트랜스 폴트. 알겠지? 자, 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트랜스 미퍼폴트. 트랜스 미퍼폴트. 트랜스 미퍼폴트. 트랜스 미퍼폴트. 여러분, 가르쳐주면 까먹고 가르쳐주면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의 특징 뭔지 아세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열정적으로. 열정적인 강사 공동체 집단 메가스터디. 들어갑니다. 시작. 트랜스 미퍼폴트, 트랜스 미퍼폴트, 트랜스 미퍼폴트, 트랜스 미퍼폴트, 트랜스 미퍼폴트. 외울 때까지 한다. 입에 토 나올 때까지 선생님. 시작. 트랜스 미퍼폴트, 트랜스 미퍼폴트, 트랜스 미퍼폴트, 트랜스 미퍼폴트. 오늘 밤에 자기 전에 아마 이 리듬이 기억날 거야. 트랜스 뭐였지? 트랜스 미퍼폴트, 트랜스 미퍼폴트, 트랜스 미퍼폴트, 트랜스 미퍼폴트. 자, 피디님 한번 필기 잡아주세요. 두 번 더 반복합니다. Don't 갑니다. 자, 이제 보시면 어때요? 들어옵니까? 자, 트랜스가 이렇게 옮겨. 왜? 레인이라는 단어가 있죠. 런, 달리다. 달려가는 거예요. A에서 B로 옮기는 거. 그래서 트랜스 미퍼폴트. 시작. 트랜스 미퍼폴트, 트랜스 미퍼폴트, 트랜스 미퍼폴트, 트랜스 미퍼폴트. 확인해 보시고. 근데 이제 이렇게 외워도 원리는 알아야 되잖아. 그치? X, 출구. 밖으로 가는 거. 움직인다 이거야. 요거. 트랜스의 개념도 옮기다. 이또 역시 그런 개념이고. 멀리 옮기는 거, 멀리 옮기는 거, 멀리 옮기는 게 꼭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포트가 영어로 항구, 옮기는 거, 수입 수출이 옮겨지는 거, 항구. 이렇게. 됐어. 이거 중앙형 단어죠? 이건 중앙, 이거 멀리도 가는 것도 중앙형 단어? 아우, 이것도 중앙형 단어죠, 사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외웠더니 이렇게 하고 이제 고등형 단어가 되는 거예요.
자, 들어갑니다. 옮기다, 고급스럽게 운송하다. 시작. Transmit purport, transmit purport, transmit purport, transmit purport. 어렵지 않죠? 그쵸? 확인해 보시고. 자, 이쪽 갑니다. 자, 한번 해볼게. 여러분들이 이것만 해. 내가 이거 두 개 할게요. 시작.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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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mit purport. 확인해 보시고. 됐습니까? 좋았어.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시작. Transmit purport, transmit purport, transmit purport, transmit purport. 확인해 보시고. 이번엔 펌만 하세요. 시작. Transmit purport, transport, transport, transport. 자, 요거 하세요. 시작. Transmit purport. 세 개 다 합니다. 시작. Transmit purport, transmit purport, transmit purport, transmit purport, transmit purport. 어렵지 않죠? 한 번 더 훑어보세요. 한 번 더 반복할게요. 입에서 토 나올 때까지. 열정적인 강사 공동체 그룹 메가스터디. 좋았던.자, 가면 어원 들어갑니다. 트랜스라는 영어 단어가 옮기다, 이렇게. A에서 B로. 어떤 단어에서 달려가는 거죠? ru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it도 역시 뭐 가다의 뉘앙스가 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exit 하면 출구, 밖으로 가는 거. 요 단어가 그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원은 go의 뉘앙스가 있을 수 있어요. 알겠죠? 어원은 확인해 보시고요. 자, 멀리 가는 거. transfer. 아, far. 멀리 간다, 이거야. 그 다음에 port. 옮기는 거. 수입 수출하는 거 어디? 항구죠. transport. 옮겨가는 거. 자, 세 개를 합칩니다. 저쪽으로 갑니다. 자, 갑니다. 세 개는 한 번에 반복. 시작. Transmit purport, transmit purport, transmit purport, transmit purport. 민만 하세요. 첫 번째 것만. 시작. Transmit purport, transmit purport, transmit purport, transmit purport. 자, 두 번째 것으로 파마 하세요. 시작. Transmit purport, transmit purport, transmit purport, transmit. 포트 됐습니까? 근데 포트만 하세요. 시작. 트랜스미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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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습니다. 세 번 다 합니다. 시작. 트랜스미퍼 포트. 트랜스미퍼 포트. 트랜스미퍼 포트. 트랜스미퍼 포트. 트랜스미퍼 포트. 좋았던.